GT밥 신규체랑 엔터티 MT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코넥세그 제스프랑 진짜 똑같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 가속력 훌륭하고요. 무려 400km가 나오는 자동차예요. 다음에는 오프로드 테스트 출발하시고 내려오시고 여러분들 그 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정도면은 포르자 오리진 5, 아니 포르자가 아니라 벤펙터 크리거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크리거? 자 그렇다면 제가 벤펙터 크리거 타드릴게요. AMG 워 새로운 디자인 찾기 검색에서 GTA를 넣어 벤펙터 크리거 이거 맞죠? 크리거 도색 이거지. 이거 만드신 분 아유 감사드립니다. 와우 마이갓 GT5에는 크리거 고퀄리티 버전. 아 그리고 이걸 바꿔야지. 지금 제가 트랙 버전이 됐는데 고속도로 버전으로 바꿀게요. 변신을 시작합니다. 아가미 잘 봐주죠. 들어가고 스포를 닫고 지도합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출발 하트 크리거 타고서 이제 호우 세계를 점령하러 왔다. 아이고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아이고 세상에 마상에. 자 왼쪽으로 도시고요. 제가 지금 1등이에요. 라인 잘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거의 기술력. 내가 너무 손쉽게 1등 중인데. 아이고 아니야 그런 말하지 마. 아니야 괜히 그런 말 하지 마. 괜히 1등인 거 인식하는 순간 저 그냥 달린 데만 집중해. 자 오른쪽. 아이고 누구야 깜짝이야. 저를 밀어주신 거죠? 추진력이 증가되었습니다. 안 돼 오지 마세요. 오 뭐야 저거? 저 뭐지? 왜 이렇게 빨라? 오 뭐야 안돼 지금 뒤로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안돼 아이 뭐야 안돼 제발 누가 2등이야 2등 미션 클리어. 하하 진짜 아니 진짜 2773군님 이분이 원래 평소에 계속 1등 하신 분이거든요? 저랑 동시에 들어왔는데 제가 단발의 차로 2등이 되었습니다. 제가 2분을 이길 줄 몰랐어요. 아엔은 왜 안 나올까? 그러게요. 아엔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한번 타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아엔이라고 하면은 에이 그래도 아반떼지라고 하는데 아반떼랑 아반떼 N이랑은 완전히 다른 차예요. 껍데기만 똑같을 뿐 엔진 심장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BMW M3 탄 사람한테 우와 3시리즈다 이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하 그래 난 3시리즈야 M5한테 너 5시리즈 타 이런거랑 똑같은거라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큰데. 유부남이 M5 산 다음에 520D 스티커를 붙인다고요? 진짜요? 아 와이프한테 걸리면 죽음이니까? 아 맞다 이번 그래도 봤어요.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매번 바뀌는데 막 3년마다 디자인이 팍팍 바뀌는데 그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패밀리 룩이 있거든요? 항상 이제 같은 디자인을 고집하는데 현대는 또 이제 다음에 어떤 디자인 나올지 몰라. 현대만의 색깔이죠? 카멜레온처럼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이제 현대의 장점이기도 하고 이번 그랜저가 진짜 예쁜데 3년 뒤에는 또 이제 완전 새로운 디자인을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머스탱을 가지고 있어요. 포드 무스탕 RTR 머스탱 없나 지금? 잠시만요 자동차 매장에 한번 가볼게요. 얘를 사자. 이거 살거야 이거. 색상 기본적으로 이런 무늬가 되는데 너무 화려하죠? 흰색으로 가자. 브이브 클릭. 머스탱 기름 많이 먹는 차인가요? 5000cc짜리는 많이 먹는데 그 이제 2300cc짜리 나오거든요? 근데 걔는 기름 별로 안 먹어요. 여러분들 신형 머스탱 샀습니다. 그것도 RTR 버전으로. RTR이 뭐냐? 콧구멍 옆에 여기 LED 있죠? 이게 붙어있으면 RTR이에요. 이제 막 드리프트 할 때 쓰는 차인데 저는 얘를 드리프트 할 때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뻐서 산 거예요. 자 준비가 끝났고요 갑니다. 오 뭐야 이거? LED 녹색 어떻게 했어요 이거? 녹색 머스탱 이거 진짜 예뻐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 딱 봐도 아우디 이거 뭐야 이거 핫도그가 다니는데? 핫도그 아폴로 딩카제스터 클래식 우체국 택배 브라밤 PT62 머스탱을 타고서 레이스를 가는 거야. 심지어 여기는 오프로드예요. 머슬카는 원래 막 타는 겁니다. 범퍼 긁히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원래 긁히라고 있는 거야. 가는 거야. 이때 수프라? 수프라? 주황색 차 수프라죠?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수프라는 구형이죠 그죠? 수프라랑 스카이라인 같은 애들 그런 차들은 구형이 멋있어요. 으이! 아 수프라 신형도 진짜 멋있죠. 아 그럼요. 이게 신형이 못났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신형도 정말 예뻐요. 그리고 신형 수프라가 BMW G4랑 형제차라고 들었거든요. 수프라 MK4는 그 2JZ 이 내구도 무적의 엔진 그걸 달아놓고 수프라 MK5는 왜 BMW G4 엔진을 썼나? 그건 수프라가 아니죠. 아 물론 수프라는 맞겠지만 그 2JZ 이게 진짜 수프라의 상징이거든요? 어떤 짓을 해도 깨지지 않는 엔진 강철의 엔진 무슨 튜닝을 해도 다 소화가 되는 그 엔진. 다음 차는 제가 다른 걸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원하는 차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타드리겠습니다. 아우디 좋아하는 사람 BMW 좋아하는 사람 아니 이런 건 안 타요. 2세타 예능 차요? 람보르기니 세티나리오 도요타 86 아니면은 에스턴 마틴 여기 수프라 참고로 저도 있어요. BMW G4 엔진 쓰는 수프라 여기 다 파랑색이네. 예능 차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예능 차 갑니다. 무려 3륜 자동차 앞바퀴가 무려 1개의 자동차를 선을 해봤습니다. 앞에는 바퀴가 하나 근데 뒤에는 바퀴가 두 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핸들링 핸들이 안 돌아갑니다. 넘어가려고 해요. 준비하시고 가자. 초바트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레이스다. 제가 근데
그나마 튜닝을 해서 직발이 좋아요. 핸들링 할 때 드립트 미리 해야 돼. 미리 해야 돼. 미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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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오케이. 그렇죠? 일상 일상. 이거 부셔질 거 각오하시고요. 비틀이 있네. 비틀 비틀. 난 트롤 대결에서 1등을 하고 싶어. 자, 가속도는 내가 훌륭하다 이 말이야. 브레이크 플롭. 엔진. 이 게임 같은 경우는 GTA 6입니다. 가 아니라 포르자 호리즌 5예요. 따라잡았다. 진짜. 따라잡았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제가 지금 1등을 했고요. 이거는 몸싸움을 해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저의 실력으로 1등을 한 겁니다. 트롤 레이스 1등. 어?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내가 가져가는 거야. 드립트. 오 마이 갓. 여기까지. 2등. 미션 클리어. 1등 폭스바겐 비틀. 2등 릴라이언트 슈퍼밴. 이번에는 구르기 CR이다. 얘를 타고서 달려볼게요. 구르기 CR. 구르기. 그리고 벤츠 CLK랑 맥라렌 F1, 람보르기니 쿤타치. 이렇게 세 대만 다른 차고 나머지 다 구르기고요. 이거는 순수 실력 싸움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르기 레이스. 자, 이쪽 오시고. 자, 왼쪽 속도 조절 잘하세요. 물론 핸들링이 좋아서 금방 잘 들어올 겁니다. 찍으시고 텐션 조절만 잘하시면 될 거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브레이크 프롭. 왼쪽 프롭. 됐어. 살아남았어. 나는 브레이크 프롭. 가자. 그렇지. 아주 잘 달리고 있어. 왼쪽으로 보시고요. 순식간에 추월 성공. 이것이 바로 핸들링이야. 어? 이게 자동차지. 파르쉐의 기술력. 심지어 슈판의 튜닝까지 곁들인 이 라인 따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사기야 이게. 어?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미션 클리어. 폼포 어디였어 근데? 여기까지. 자, 1등이 구르기,